오는 4월 2일 미래를 여는 음악회가 열립니다. 오하이오 영스타운 주립대학 합창단이 한국 합창 레파토리와 슈베르트 곡을 연주할 예정이어서 주목을 받고 있는데요. 행사를 기획한 이소정 교수를 통해 연주회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봤습니다. 저희가 9회 동안 음악회를 다양하게 프로그램을 준비하려고 노력을 많이 해왔어요. 그래서 이번에는 특별히 합창음악이 중심인데 9년 만에 처음으로 합창음악에 포인트를 둔 음악회를 여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저도 기대가 많이 되고요. 특별히 우리 이혜종 교수님은 너무나 훌륭한 지휘자님이세요. 제가 일리노이에서 같이 공부했고요. 박사과정에서 함께 공부하면서 학생 때부터 너무나 실력의 뚜렷한 두각을 나타내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한 15년간 그쪽에서 이제 교수직으로 계시면서 얼마나 더 많이 이렇게 성숙하셨는지 궁금하고요. 또 그 교수님께서 가르치는 미국의 대학생들이 한국의 가곡과 민요를 부른다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뿌듯하고 또 신선한 감동이 될 것 같습니다. 한국 성악가들 세 분이 출연합니다. 라은실, 김기봉, 진철민 성악가 세 분이 출연하시고요. 반주자로서 우리 김영훈 씨와 장영선 씨가 수고해 주시고요. 첼리스트로 또 최현지 씨가 수고해 주시겠습니다. 이번 출연하는 음악가들이 어떤 곡들을 연주할 예정인가요? 슈베르트 G장조 미사를 연주하게 되고요. 거기 솔로가 세 분이 필요한데 거기서 우리 한국 성악가들이 함께 협연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미국 대학 합창단이 부르는 한국 가곡과 민요 그리고 또 미국 합창곡도 준비해 주시고요. 그래서 풍성한 무대가 될 것 같습니다. 4월 2일 토요일 저녁 7시 샴버그에 위치한 프레이리 아트센터에서 연주회가 열립니다. 음악회 수익금 전액을 한국 유학생들 중에서 경제적 형편이 힘들지만 우수한 음악 자질이 있는 학생을 한 학생 선발해서 매년 제가 가르치고 있는 저드슨 대학의 전문 연주자 과정 두 학기 과정인데 그 과정에 전액 장학생으로 선발해서 교육하는 그런 의미를 두고 있는 음악회입니다. 제가 미국의 대학에서 가르치다 보니까 제가 대학에서 가르치는 선생으로서의 위치 그리고 한국에서 살면서 어렸을 때 그리고 대학교 때 이렇게 막연하게 꿈꿔왔던 유학 그런 것과 접목해서 무슨 일을 할 수 있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제가 물론 어려운 형편에서 음악 공부를 한 건 아니지만 그렇다고 아주 넉넉한 형편에서 공부한 것도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그때 당시는 미국에 특히 미국에 아주 좋은 음악 학교에 유학한다는 거는 그렇게 쉽게 꿈꿀 수가 있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런 생각을 하면서 한국에서 넓은 데 와서 공부를 하고 싶은데 전혀 꿈을 꿀 수 없는 그런 아이들을 돕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래서 이 장학 행사를 마련을 하게 됐습니다. 저희가 이 음악회를 통해서 마련하는 수익금과 그리고 또 학교에서 반주 조교로 지급하는 장학금을 합해서 저희가 한 학생을 전액 장학금을 지급할 수 있는 지금 그런 시스템으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네, 8명의 장학금 수혜 학생을 배출했는데요. 그럼 이들은 지금 어떤 활동을 하고 있나요? 네, 한 해에 한 학생씩 저희가 지원할 수 있게 되었어요. 어떤 학생들은 1년 공부하고 한국에 돌아가서 한국에서 일을 하고 또 몇몇 학생들은 미국에 있는 대학원에 또 장학생으로 진학한 학생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중 한 학생은 또 중국에 가서 취직을 해서 또 피아노 선생으로 티칭을 하고 있고요. 경제적인 형편이 어려운 학생들을 데려오다 보니까 굉장히 학업에 대한 열심히 다른 학생들보다 더 많은 것 같아요. 너무나 원했고
생각하지 못했던 길이었는데 그 길이 열렸기 때문에 와서 참 열심히 하는 모습을 보고 아름답고요. 그 모습대로 졸업하고도 어느 곳에 가든지 그렇게 열심히 살았으면 참 좋겠다는 선생으로서 바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물론 이 행사가 더 확장되고 더 많은 학생들을 지원할 수 있다면 참 좋겠지만 또 제가 여태까지는 음악가로서 음악도들을 지원을 해왔지만 좀 더 욕심을 내자면 다른 전공을 하는 학생들도 장학사업, 더 넓은 장학사업으로 이렇게 발돋움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하는 꿈을 가져보고 있습니다.